단원 4개인 회사 비즈니스 조직,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협동조합 공기업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자동차 제조업체 산업, 분류 1차 원자재 및 자원 2차 제조 및 건설 3차 서비스업 은원, 경찰관, 소방관, 교사 사무직원, 웨이터이, 매출, 비용, 수익, 수익, 비용, 총, 수익, 총, 매출 가격, 평균 수익률, 총, 수익, 산출량, 비즈니스, 비용, 고정, 비용, 건물, 토지, 가변, 비용, 사업, 비용, 수요, 공급 및 비용,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영국 내 양조장 지난, 몇 년 동안 폐쇄, 저가공세 활동 문을 닫는 양조장 영국. 영국의 양조장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문을 닫으면서, 영국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명 맥주 회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본사를 영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많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국의 높은 최저임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대형 다국적 맥주 회사들이 광고에 수천 파운드를 지출하면서 현지 생산업체들은 경쟁이 어려워졌습니다. 1. 맥주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기 위해 수요와 공급 도표를 그립니다. 2. 양조장 폐쇄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는 비용 유형은 무엇입니까? 2. 참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남은 영국 양조장의 총 고정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 모두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4. 플라잉 로우 연구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하여 환경 문제를 단속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연료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작년에 수익이 감소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을 때마다 항공사는 활주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에 수백만 파운드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파업도 수익 손실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모든 혼란의 결과로 많은 주요 항공사들이 이전에는 계속 운항하던 노선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운항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막대한 가격 인상을 기꺼이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항공사의 연료비는 고정 비용인가요? 변동 비용인가요? 2. 작년 파업으로 인해 항공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2. 3.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언급하면서 항공사들이 다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세요. 사비용과 이익시장 구조의 특징. 완전 경쟁 조건. 1. 시장의 제품은 동질적이다. 이 시장에 많은 기업이 존재하지만 그중 어느 기업도 시장 공급과 그에 따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은 한계. 비용, 총비용의 변화수량의 변화총, 고정비용, 평균 고정비용, 고정비용. 시장 진입이 자유롭다는 것은 누구나 생산을 시작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많은 산업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 경쟁이 작동하는 방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벽하게 탄력적입니다. 정상 이윤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기업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 설정된 가격을 수용해야 합니다. 초정상 이윤 독점 독점의 특징. 1.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00%이니 높은 진입 장벽은 잠재적으로 낮은 생산 비용을 허용합니다. 3. 기업이 공급과 그에 따른 가격 수준을 통제합니다. 독점이 작동하는 방식. 독점은 경쟁자가 없고 장기적으로 초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코카콜라. 독점은 공급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지만 수요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1. 달성하고자 하는 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수량을 공급합니다. 이따라서 너무 많은 독점력은 시장 실패의 징후입니다. 독점은 계속됩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해. 그러나 비효율성이라는 비판을 받음. 역신 부족품질. 저하 더 높은 가격. 규모의 경제로 인해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초정상적인 수익 수준.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 회사 규모. 규모가 상당히 다양한 기업. 규모 측정. 산출물의 가치. 구글 비교적 새로운 것. 창출하는 수익 수준에 비해 작은 규모. 금융 자본. 독점적 경쟁 특징. 장기적으로 비정상적인 이익이 없음. 브랜드 충성도를 제외한 낮은 시장 지배력. 완전 경쟁업계 내 매우 많은 수의 기업. 동종 제품. 기업은 가격 결정자 대 가격 결정자에 과일과 채소를 판매하는 지역 시장. 과점 산업 내 세계 기업. 상당한 이 담합 광고 브랜딩에 대한 R&D 경쟁 수행액. 석유 독점. R&D 수행 능력. 공급 업체에 대한 더 많은 권한. 높은 진입 및 퇴출 장벽에 컴퓨팅 업계의 애플. 자연 독점을 위한 수도 회사. 기업의 성장. 1. 내부 성장. 생산량 증가를 통해 달성. 생산하는 제품의 범위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 영역에 진출함으로써 달성하는 내부 성장이 외부 성장. 다른 회사와 합병. 이미 자본 숙련된 노동력 고객 기반 보유에 따라 달라짐이 수평적 통합. 같은 생산 단계에 있는 두 회사가 합병합니다. 자본과 숙련된 노동력이 중복된 더 큰 규모의 기업이 규모의 경제 증가로 인한 혜택을 누린. 타이어 제조업체 덜롭과 미쉐린이 수직 통합. 생산 단계의 다른 단계에 있는 기업과의 합병. 이전 단계 또는 다음 단계. 덜롭이 고무 생산업체와 합병. 타이어에 필요한 고무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A 후방 수직 통합. 기업이 이전 생산 단계에 있는 기업과 합병. 비전 방 수직 통합. 다음 단계의 통합 단계에 있는 회사와 합병할 때 발생합니다. 예. 덜롭과 도요타의 합병. 3. 후방 수직 통합. 이전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 HSBC가 버거킹을 인수. 비용 공유. 규모의 경제. 1. 대량 구매. 원재료와 자본을 대량으로 구매. 더 낮은 가격 협상. 감자 1000kg 대 100kg. 판매 배송비 절감 가능. 3. 관리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관리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재무 매출이 높은 대기업은 대기업에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규모의 비경재생산 규모 증가로 인한 평균 생산 비용 증가 더 이상 평균 비용 절감을 가져오지 않고 평균 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1. 커뮤니케이션 직원 수 증가, 부서 수 증가 시간대 언어, 장벽이, 관리.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